날씨가 꽤 쌀쌀해졌다. 겨울은 1년 중 가장 긴 계절, 석 달은 견뎌야 봄을 맞이할 수 있다. 차가운 바람도 불고 눈도 오겠지. 어제는 지난 블로그 글들을 읽어보면서 글을 남기든 하다못해 메모라도 해야 기억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걸 새삼 느꼈다. 그래, 기록해야 돼. 요즘 들어 부쩍 느끼는 것은 나이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전엔 대화 중 누군가 기억이 안 나 더듬거리기라도 하면 선뜻 나서서 척척 맞추던 나였지만 요즘은 하려던 말이 생각이 안 나 종종 막히는 걸 느낀다. 어제는 오메가3가 생각이 안 나 뭐지? 뭐더라? 캐나다에서 많이 나는 거 등등 힌트만 남발하다 오메가3? 듣고 있던 상대방의 도움으로 내 속이 뻥 뚫리는 체험을 하게 되고 말았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 자연 쓸데없는 접속사가 많아져서 그런데 그거 하면 속으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최근 어느 여배우의 알츠하이머 소식은 그 어떤 것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게 한다. 건강에 신경을 쓰긴 해야 하는데 몸에 좋다는 건 대부분 내가 싫고 음식으로 챙겨 먹기엔 먹어야 할게 너무 많다. 필수 영양제 또한 끼니가 될 지경으로 많은 데다 빈속에 묻고 속이 메스꺼리는 체험을 몇번 하다 보니 도무지 지속하기가 힘들다. 몸의 염증에 관한 얘기가 화두인 요즘 먹어서 해결하기엔 위의 용량이 부족하고 영양제도 많이 먹으면 간이 힘들어진다고 하니 아무래도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